원래 이렇게 초대생분이 센터가 되는 거니까 가운데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분 모두 착석해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먼저 돌들이 말할 때까지 연출하신 김경만 감독님부터 관객분들에게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경만입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소개되었던 오늘의 초대 손님 조현철 감독님도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현철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작년 지난 가을에 너와 나 때 뵙고 저도 오늘 처음 뵙는데 오랜만에 아마 이 자리에 오신 관객분들도 조현철 감독님의 첫 데뷔작 개봉 때 뵙고 오랜만에 뵙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 무슨 조합이냐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조현철 감독님이 너와 나 개봉하면서 사기작 같은 거 질문 드렸을 때 제주도 사상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귀신같이 기억하고 있다가 해외에 계신 조현철 감독님께 개봉 소식을 전하고 영화를 보시고 나서 같이 이야기 나누고 싶다고 이렇게 흔쾌하게 말씀 주셔가지고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오시게 됐고요. 사실 뭐 현철 감독님도 그렇고 경만 감독님도 그렇고 막 되게 이렇게 변형주 감독님 같은 분들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난주 혹시 같이 자리하셨던 분이 계시다면 그런 막 쾌활한 그런 성향들은 아니니까는 짐작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너무 쑥스러우시겠지만 두 분 서로 공식적으로 인사 나누는 자리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에게 한번 인사한 말이라든가 독담이랄까 이런 거 해야지 또 사회화가 되는 과정이니까는 어쨌든 영화의 주인이신 우리 김경만 감독님부터 조현철 감독님께 인사를 공식적으로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예, 미리 너와 나를 보고 그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너와 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인상 깊게 본 장면 중에 하나는 그 주인공 이제 세미죠. 세미가 노래방에서 이제 그 노래를 부를 때 그 노래방의 화면에 나오는 그런 장면이었어요. 거기에 이제 그 배경으로 형제섬이 나오거든요. 제주도에 있는 형제섬인데 그 형제섬이 이제 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바로 이 영화의 그 초창기 초기에 양록 할머니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 등장했던 그런 그 형제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었고요.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얘기가 풀리면 더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그것 때문에만 뭐 너와 나를 그 재밌게 본 건 아니고요. 또 이제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걸 이제 차차 같이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돌들이 말았다까지 개봉 자리에서 조현철 감독님 만나니까 경만 감독님 기분이 어떠세요? 아, 뭐 아주 좋죠 뭐. 네, 그 간만에 보는 밝은 얼굴이어서 저도 좋네요. 조현철 감독님도 그러면 그 화답 같은 걸 좀 청해서 들어볼까요? 영화를 스크린으로 보긴 했지만 너무 좀 잘 봤고 사실 그 너와 나 제주도 장면들이 너와 나 막바지에 이제 끝날 때 찍은 건데 모르겠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간에 사상과 관련된 공간에서 찍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좀 의도적으로 그렇게 찍은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쯤에 이제 아마 사상이라는 것이 이제 마음에 좀 들어오기 시작했던 것 같고 또 이렇게 연이 돼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두 분에게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려도 감사합니다. 네, 저도 그 돌들이 말할 때까지 작업을 이제 김경만 감독님과 같이 하기로 했던 거는 재작년 이제 DMG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제 때였고 계속 저도 이제 집에서 작품 준비하면서 모니터로만 영화를 보다가 되게 오래간만에 스크린 또 영화를 봤는데 스크린 영화를 다시 볼 수 있어서 되게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여러분들도 오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렇게 스크린 통해서 이 작품 보시게 되어서 좋지 않으셨을까라고 생각도 해봅니다. 아마 이 영화가 되게 A부터 Z까지 모든 걸 다 설명해주는 그런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신 지금 마음부터 뭔가를 좀 더 알아보고 싶다, 시작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신 분들이 꽤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은 정말 뭐 감독님도 책을 통해서 먼저 사삼에 대해서 알게 되셨다고 해주신 만큼 사삼을 다루기는 수많은 서적들도 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공부할 수 있는 알아갈 수 있는 거리들이 많으니까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저 역시 여전히 너무 다시 봐도 너무 충격적이고 뭐 황망하기 그지 없었을 분들이 이제 또 세상에 안 계시다는 것도 좀 마음이 좋지 않아서 극장에서 보니까 또 되게 다르네요. 저 며칠 전까지 막 뭐 찾느라고 잘라서 보고 했을 때랑 너무 마음이 달라서 여러분들도 혹시 주변에 이 작품을 볼까 말까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은 극장 스크린에서 관람하라고 추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영화 보고서 어떠셨는지 감상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제가 사삼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뭐 그렇게 제가 깊게 파고들어가 보진 못했지만 작년에 이제 제주도에 있으면서 증언집을 좀 읽을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걸 딱 처음 봤을 때의 막막함이 엄청났었거든요.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이분들의 뭔가 이 감정 같은 것들을 이해할 새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해석이 안 되는 상태에 딱 맞닥뜨렸는데 이 감독님의 영화를 보면서 일단 첫 번째로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이게 활자가 아닌 이 아주 구체적인 물성을 가진 아직 생존해 계신 분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그리고 또 표정을 그대로 담아주시고 아마도 제가 느꼈을 막막함을 감독님도 분명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과정이 좀 어떠셨는지 되게 궁금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되게 존경스럽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는데 네. 감독님의 처음 감각 경험에 대해서도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떠셨는지 좀 더듬어 거슬러 올라가셔서 잘 기억나지가 않죠. 사실은 그것이 너무 좀 오래전 일인 것 같기도 하고 또 그것 외에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때 점점 쌓여가는 것들이 있었는데 뭐라고 좀 평온한 길이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와서는 그렇게 멋지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것 같고 어쨌든 그 저에게 얘기를 해주신 분들이 본인들이 직접 겪으신 그런 것들인데 그 이야기가 하나하나 너무 무겁고 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많아서 그게 참 저도 영화를 만들면서 반복적으로 이제 그 얘기를 그 듣고 계속 기억을 했어야 되니까 그것이 좀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좀 오랜 시간 동안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좀 한참 있다가 결국은 그 구성원 같은 것도 나중에서야 정해질 수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뭐 지금은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저도 이제 이렇게 좀 어느 한 구석에 이렇게 뭐 그냥 모아놓을 수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아직도 뭐 그게 어떤 느낌인지 좀 말로 표현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단지 이제 굉장히 좀 무거운 어떤 무언가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그게 제 마음 어디 그 한 귀퉁이에는 그런 것들이 이제 놓여 있는 거죠. 하지만 이제 지금은 좀 이제 잠시 제쳐두고 다시 또 제 생활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 도민연대로부터 영화 작업 제안을 받으셔서 사삼기념사업위원회랑 같이 영화를 만드신 걸로 아니요 사삼도민연대죠. 사삼도민연대가 네, 도민연대. 근데 이거 어쨌든 감독이 수락하시고 결정하실 때 워낙 좀 크고 무거운 소재이니까 고민의 시간들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이거를 내가 영화로 완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 그런 시간들은 어떻게 또 확실하게 결정되는 계기가 있었을까요? 근데 영화로 만들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안 들지는 않았어요. 왜냐면은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의 생생함이라는 게 있었기 때문에 뭐 그것이 영화가 안 되지는 않을 텐데 문제는 제가 그걸
무엇을 선택해가지고 얼마만큼 닿느냐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워낙 좀 이야기들이 많아서 그리고 그런 것들이 무거우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많이 하긴 했었는데 그럼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도민윤대 선생님들과 같이 다녔을 때 그 조사 면접조사 과정에서 그 볼 수 있는 그런 면접조사 상황만 가지고도 그냥 사람들에게 사삼이 뭔지 전달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뭐 영화를 만드는 것 자체는 사실은 의심하지 않았지만 그 과정이 이제 너무 좀 저에게도 힘든 과정이었던 것 같고 지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영화를 뭐 보셔서 아시겠지만 2016년도 촬영분들도 있고 거의 지금 8년 가까이 지나서 이제 또 완성된 작품으로 개봉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스크린으로 보여지게 된 정말 긴 시간에 거친 작품이기도 합니다. 조현철 감독님, 김경만 감독님께 왠지 어쩐지 그 노트에 질문을 써오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아니면 뭐 갑자기 관객들이 캐리커처 그릴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질문을 써오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자의 지위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헤어스타일이 너무 귀엽기 때문에 아주 마음에 들어서 1번 질문자가 될 자리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처음 딱 봤을 때 느꼈던 어떤 인상은 뭔가 자세를 엄청 낮추고 귀를 기울이는 어떤 사람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잘 들으려고 하는 거죠. 자기 신의 질문을 하지 않고 침묵을 유지한 채로 유심히 들여다보는 근데 그 들여다보는 대상이라는 게 사실은 그 당사자분들은 분명히 어떤 이 육체에 분명한 고통이 있었고 하지만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잊혀지기도 하고 혹은 이게 어떤 단계들 그러니까 거기서 면접을 하는 감독님과 동인 면접분들에게 전해질 때도 어떤 이 그 고통 몸에 생겨진 고통이라는 게 조금씩 희석이 되고 점점 어떤 단계들을 거치면서 희석이 되면서 결국에 이 스크린에 맺히고 관객들에게 일정 부분 전달이 될 텐데 그것을 좀 더 이분들의 어떤 삶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느낄 수 있게 만드는 어떤 방법들을 생각을 하셨던 건지 궁금합니다. 이분들의 일상을 담을 생각은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찾아뵙던 목적 자체가 일단 이분들의 재심 재판을 위한 그런 증거 촬영이었기 때문에 그 목적이 뚜렷하게 있었고 그 목적에 맞는 이제 촬영을 그 하면 이제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친근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외부인이고 그리고 그 할머니들로서는 이제 그 성별도 다르고 그리고 육지 사람이라서 뭐 제가 저에게 이제 큰 신뢰를 가져달라고 요구할 만한 그런 처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낯선 사람이잖아요. 근데 낯선 사람이 오늘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뭐 깊은 얘기를 해달라고 하는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았고 그래서 사실 도민윤대 선생님을 통해서 좀 그쪽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상황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언어 문제도 물론 존재하고 말도 안 통하는데 사실은 좀 직접 의사소통하는 게 어려운 측면이 많았죠. 사실은 저도 직접 질문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질문지를 준비해가지고 선생님께 부탁을 드려가지고 뭐 이렇게 질문도 드려봤는데 결국은 그런 것들이 좀 되게 부자연스럽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무래도 이게 그 거리가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렇게 자연스럽게 대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크게 그 큰 틀에서 도민윤대 선생님께만 부탁을 드리고 그 틀에서 그냥 선생님께서 그냥 자연스럽게 질문을 해달라라는 부탁을 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선생님들은 어차피 재심 재판을 준비하셔야 되니까 거기에 맞게 이제 또 짜여진 그런 질문이 있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제가 궁금했던 거는 좀 더 이제 폭넓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사삼에 그런 국한된 시간이 아니라 그 이전에 뭐 그 일제 강점기 때부터 시작해서 뭐 그 이후에까지 이렇게 좀
좀 더 넓은 시간이었는데 뭐 워낙 그 이야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영화에는 뭐 거의 담을 수가 없었죠 사실은. 그 일반적인 다큐멘터리 작법에서 보면 이제 자연 풍경들이 나오잖아요. 그때 감독이나 아니면 나레이터의 나레이션이 깔리는 경우들이 좀 종종 있는데 이 작품은 또 그거를 선택하지도 않았어요. 거기에도 감독님 지금 답변하신 데에서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부연 말씀해 주실 게 있을까요? 나레이션을 쓰는 좋은 영화도 되게 많이 있긴 한데요. 근데 그게 제가 사용하고 싶은 방법은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그게 그렇게 되면 제가 원하는 그런 어떤 그 해석할 수 있는 폭이 되게 좁아진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 특히나 이제 4.3처럼 굉장히 이제 논란이 많은 그런 사안을 다룰 때 저는 이제 가급적이면 객관적인 뭔가를 제시를 하고 싶었던 거죠. 물론 이제 영화라는 게 선택이고 그 창작자의 주관이 뚜렷하게 담길 수밖에 없는 그런 형식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하나의 증명 같은 걸 하고 싶었던 거기도 해요. 왜냐면은 4.3에 대해서 그 흔한 폄훼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때 당시에 이제 그 토벌, 진압, 국가가 했던 그런 일들이 사실은 이유가 있다. 뭐 먼저 그 봉기를 일으켰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런 식으로 정당화하는 이야기가 많은데 저는 이제 그게 결코 이제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그런 일종의 증명 같은 거를 내세우고 싶었던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이게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 정당화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사실 관련 뭐 있는 사람이건 없는 사람이건 재판도 없이 사람을 이제 잡아다가 뭐 고문하고 감옥으로 보내서 뭐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 죽이기까지 했는데 이게 이제 국가로서 그 용납할 수 없는 국가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게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제 정당화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던 거죠. 뭐 그런 측면에서는 뭐 그렇게 이제 제시를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아까 얘기하신 자연이라는 측면은 뭐 이제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보여줬을 때 그리고 그걸 이제 제가 담으려고 했을 때 저조차도 사실은 이제 견디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런 방법을 쓴 것이기도 하고 그 또 하나는 이제 애초에 목적 중에 하나가 제주도 자연을 통해가지고 어떤 사삼의 분위기를 표현해보고 싶다 그런 그 창작자로서의 욕심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자연 풍경을 보여주지 않았으면 저조차도 너무 괴로워가지고 영화를 만들지 못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리고 물론 그거는 관객들에게도 너무 힘든 일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주도 자연이라는 게 단지 그냥 그 뭔가를 쉴 수 있는 그런 쉼표뿐만이 아니고 거기에는 이제 좀 그 제가 사삼에 대한 이야기나 아니면 할머니들을 봤을 때 관객들이 이제 할머니들을 봤을 때 느낄 수 있는 그런 감정 같은 것들이 담길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는 그 관객들이 쉬라고 틈 주신 거라고 생각하면서 봤었는데 오늘 보니까 할머니들 좀 쉬실 수 있는 시간 주시려고 한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약간 너무 힘든 말들을 토해내시고 난 다음에 얼마나 그것도 고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마음도 좀 들었습니다. 우리 또 현철 감독님 노트에는 어떤 궁금증들이 또 있을지 한번 열어볼까요? 저는 사실 사상 관련해서 이제 제 개인적으로 뭔가 처음 딱 박힌 이미지는 사실 진눈깨비였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감독님의 의도와는 조금 다르게 저는 영화에서 어떤 그 진눈깨비 같은 것들이 휘몰아칠 때 사실 저는 좀 더 으스스한 기분이 무서운 기분이 들곤 했거든요. 이게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강 작가님의 작별하지 않는다에서도 눈이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고 실제로 많은 학살이 이루어진 것도 그때 겨울이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다른 관점으로 좀 이 사상 사건에 접근하게 해주지 않았나 이런 인서트들이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제가 감사한 말을 버렸네요. 여러분 노트가 두 개 있어요. 노트 안에 노트. 네.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건 저는 사실 이게 제목이다 보니까 사실 저는 할머니들의 이 몸짓이나 어떤 피부나 어떤 표면에서 느껴지는 모습을 볼 때 아 되게 돌 같고 나무 같다. 저분들은 이제 어떤 삶의 한 사이클을 마무리하고 이제 그러니까 사실상 저는 제주도의 돌처럼 보였거든요. 또 반대로 또 감독님이 보여주시는 자연의 어떤 풍경들이 뭔가를 말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감독님이 의도하신 것들이 있을지 아니면 궁금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더 덧붙이자면은 사실은 이제 시간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돌이 형성되는 것처럼 그냥 그 할머니들이 살아왔던 시간도 좀 생각을 해보게 됐던 것 같고 그건 이제 말하지 못했던 그런 시간일 수도 있고 또 그런 기억을 가지고 계속 그런 일을 겪으면 사람이 항상 그런 기억을 반복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그 이후에 살아가시면서 계속 그런 일들을 반복했을 것 같은 그런 시간들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고 그 질감 같은 것도 사실 최현철 감독님이 얘기한 것처럼 저도 이제 할머니 혹은 할아버지 제가 만난 분들 그런 분들의 모습 같다는 생각도 많이 했었고 또 어떻게 보면 사살의 목격자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 영화 중반부였나요? 김여생 할머니이 말을 안 하시려고 하시는데 이제 어떤 계기로 말을 쏟아내기 시작하시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되게 좀 감정적으로 크게 다가왔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단단하게 침묵을 지키고 있던 무언가가 아주 사려 깊은 청자에게 말을 쏟아내기 시작하고 자기 얘기를 풀어나갈 때의 어떤 감정적인 울림이 컸었는데 제가 궁금했던 건 그 사이에 그 현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래서 할머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게 된 건지 이제 도민연대 선생님들이 면접조사를 하는 과정은 사실은 되게 적극적이셨거든요. 엄청 적극적으로 대답을 끌어내기 위해서 이제 계속 물어보는 과정이기도 했었고 반복해서 찾아가기도 했었고 계속 이제 연락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이제 주변 가족들에게도 계속 그 접촉을 해서 설득을 하고 한 그런 지난 과정이었는데 일단 이제 그 기존의 가족분들과 약간 조금 그 접촉하셨던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큰따님도 사실은 그 전부터 연락을 하고 계셨고 그래서 이제 큰따님을 통해가지고 다시 또 이렇게 설득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가지고 이제 큰따님이 그 김여생 할머니를 설득을 하시니까 그 설득은 큰따니까 당연히 쉽게 이제 응하셨겠죠.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가지고 이제 다시 찾아뵙게 됐던 거였고요. 그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다행히도 아무래도 좀 이제 큰따님이 잘 설득을 해주셨으니까 그랬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 드시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말씀하고 싶으셨으면 저렇게 하나도 잊지 않고 그 순간을 기다려서 다 쏟아내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또 김여생 할머니의 장면이기도 했고 그냥 솔직히 감독님 너무 다행이다? 어떤 식으로 말하면 이 영화가 완성되는데 되게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하는 또 두 분은 박순석 할머니와 또 송순이 할머니세요. 되게 이 사삼에 대해서 잘 모르는 관객들한테도 영화 후반부가 되면 이 두 분이 서로 주고받는 말들로 이 영화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바가 얼개가 맞춰지거든요. 이 두 분의 증언은 굉장히 힘이 있고 또 개성이 되게 다르고 그런 측면에서 약간 두 축같이도 느껴진다는 분들도 계시던데 그 박순석 할머니와 송순이 할머니 이야기도 좀 더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관객분들도 현지분들도 좀 궁금할 것 같아서 영화 속의 주요 인물로 등장하신 다섯 할머니들 근황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가 제작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사실은 영화 속에 그 출연하신 분 중에 박춘옥 할머니와 송순이 할머니는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분들은 요양 중이시고요. 김효생 할머니는 이제 집에서 요양하고 계시지만 그 다른 두 분은 이제 요양원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거동을 거의 못하시는 그런 상태이시죠. 송순이 할머니와 박순석 할머니 그중에서도 이제 박순석 할머니는 되게 좀 남다른 분이셨어요. 그 유일하게 저에게 이제 남로당 가입 사실과 산에서 활동했다는 얘기를 해주셨던 분이셨고 그걸 이제 뭐 숨기거나 물론 이제 처음에는 숨기셨지만 나중에는 이제 그걸 드러내놓고 이렇게 흔쾌히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 이야기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사상 당시 이제 그 저항을 했던 사람들, 봉기를 일으킨 사람들은 사실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굉장히 좀 다들 똑똑했던 그리고 좀 공공의 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공선을 위해서 자기 삶을 던졌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 박순석 할머니 이야기가 저에게도 되게 엄청 중요했죠. 뭐 송순이 할머니는 이제 박순석 할머니에 비해서 굉장히 좀 나중에 만나 뵀었고요. 그래서 이제 송순이 할머니를 만난 다음에서야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얼개가 만들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이제 뭐 사실 그러기 위해서 다른 많은 분들을 만났던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뭐 그래서 시간이 좀 걸렸다고 볼 수 있죠. 지금 김효생 할머니가 100세 가까우신 거죠? 가장 연세가 다섯 분 중에서 할머니가 100세는 안 돼서 90? 몇 세실 것 같은데 18세 정도 되시지 않습니까? 아마도 그 정도이실 것 같아요. 네. 제가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이 나서 네. 여러분들 좀 궁금해하신 게 이 작품을 TMZ 국제 다큐멘터리 영화제에서 처음으로 완성된 작품 소개할 때 송순이 할머니만 극장에 오셔서 보셨었고 다른 분들은 혹시 뭐 다른 경우를 통해서 보셨을까요? 아니요. 할머니들은 사실은 박순옥 할머니 같은 경우도 애초에 촬영 당시에 거의 시력이 없으셨어요. 시력이 너무 나쁘셔가지고 앞에 있는 사람 얼굴도 구분을 못하시는 그런 형편이셨고 뭐 이미 완성됐을 시점에 다른 분들은 요양원에 계셔가지고 보여드리지 못했었고 송순이 할머니와 김효생 할머니 가족분들 그리고 이제 다른 분들만 조금 이제 보셨습니다. 네. 우리 현철 감독님 이야기 중에 또 한번 노트를 열어보시던데 어떤 내용이 있었나요? 그림은 왜 이렇게 많이 그려놨나요? 저도 인상 깊었던 할머니 중에 한 분이 송순이 할머니였는데요. 처음 볼 때는 몰랐는데 이제 두 번째 봤을 때 이제 그 오랜 세월 이렇게 닳고 달아온 피부 아래에 있는 그 눈이 정말 너무 반짝이고 계시더라고요. 특히나 말씀 이야기를 하실 때 할 때 이제 근데 이제 영화 후반부에 가서 남편이 죽은 줄 알고 생각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근데 남편이 있다는 걸 알고 얘기할 때에 그 감독님께서 연출하신 방식들이 이전에는 뭔가 되게 이 할머님들의 감정에 조금이라도 다가설 수 있게 어떤 음악이라든지 연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요소에서 배치해 두셨다면 딱 그 할머니가 그 중요한 얘기를 할 때에 갑자기 뭔가 모두가 숨죽인 듯이 조용해지는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감독님께서 그래서 이 어떤 음악이랄지 이런 소리들을 배치하실 때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음악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았고요. 정말 이제 최소한으로 썼는데 송순이 할머님이 등장하시는 장면에서 그렇게 느껴지셨던 거는 아마도 이제 그분의 침묵하는 시간이 너무 인상적이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얘기를 하실 때 중간에 그 눈이 내리는 그런 숲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눈발이 잦아들면서 그
굉장히 조용한 눈 내리는 소리로 바뀌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청순이 할머니의 얼굴을 비추게 돼서, 그러면서 이제 그냥 그 실내에서의 그런 어떤 소리, 그러니까 침묵, 그러니까 숨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침묵이 사실은, 저는 사실 그때 그 조사를 하신 김세근 변호사님께 너무 감사드리는 입장이죠. 왜냐면 그분이 이제 그 시간을 기다려줬기 때문에 제가 촬영을 할 수 있었고, 그 한 몇, 10여 초? 한 20초가 될까 말까 한 그런 시간일 것 같은데,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그 시간이 어쩌면은 이제, 이 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그런 순간 중에 하나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예, 그렇습니다. 아까 초반에 현장으로 얘기하셨던 그 진눈깨비랑도 좀 연관이 되는데, 그 앞서 눈, 뭐 아니면 진눈깨비, 비 같은 것들이 약간 대각선으로 몰아치듯이 하는 풍경들이 있었어요. 근데 송순이 할머니 말씀 뒤에는 정말 숲에 아주 눈이 고요하게 소리 없이 쌓이는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때 그게 아무래도 이제 송순이 할머니가 이제 그 아이를 잃어버렸을 때, 아이가 이제 죽었을 때 그 이야기부터 이제 그 사운드도 그렇고 눈발도 그렇고 찾아야 되죠. 관객 입장에서 또 약간 천천히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또 감독님이 주신다라는 생각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객석에 계신 관객분들도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한 친구들 또 질문이나 이런 게 또 남아 있으면 이따가 조용히 손을 들면은 또 기회를 한번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기회를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 너무 공감하시겠지만, 오늘 유난히 좀 귀엽게 보여서 또 저희가 기회를 또 연체 감독님 한 번 더 제공해 드리도록 할게요. 신나시죠? 네, 질문 기회를 얻는다는 건 즐거운 일이니까요. 네, 그리고 물도 한 병 더 드릴 테니까 많이 드세요. 네, 자 그러면 아무래도 현장 감독님보다는 경남 감독님께서 더 답변을 많이 해주실 것 같긴 한데, 제가 이때 마지막 인사 때 근황이나 차기작 소식이나 이런 것들은 여쭤볼 테니까는 작품에 대한 이야기들, 궁금하신 것들, 감상들 나눠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 전달해 드릴게요. 가운데 계신 두 분 차례차례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영화 잘 봤습니다. 저는 직장에 다니면서 소설을 쓰고 있는 사람인데요. 저도 이 영화 보러 오기 전에 한강 작가님의 작별하지 않는 날을 좀 읽고 왔고, 그 재작년쯤에 그 이데올로기와 숲을 재밌게 좋게 봤던 기억이 있어서 이 영화를 보면서 좀 마음이 조금 무겁게 와닿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돌들이 말할 때까지라는 제목을 딱 들었을 때 왜 제목을 그렇게 지으셨을까라는 거를 계속 생각하면서 봤는데, 마지막에 김소연 시인님의 시에서 제목을 빌려왔다고 하셨는데, 저는 계속해서 그 자연하고 그 할머니 분들의 증언이 이렇게 오가는 장면을 보면서 그 자연사와 인간사가 딱 대비되는데, 인간사와 무관하게 자연사는 계속 흘러가잖아요. 무심하게. 그 무심하게 흘러가는 그 자연사 속에서 인간들의 역사가 그렇게 잔혹하게 흘러가는데, 그 인간들의 사람들의 그런 힘든 아픔들을 그냥 무심하게 그 자연이 지켜보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았어서, 그런 눈보라와 그런 돌들의 이미지가 그 어떻게 보면 그 베를린에 있는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같은 그런 돌들의 이미지도 생각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 그래서 그 단순히 그 제목을 지으실 때 그 시를 떠올리고 지으셨던 건지 그 제목에 대한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었고요. 그리고 그 긴 시간 동안 작업을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고생 많으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목은 아무래도 이제 그냥 김소연 시인님의 그냥 그 시를 만났을 때 그 말을 딱 보고 사삼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고, 그건 이제 되게 복합적인 거겠죠. 저에게는 그냥 그 말 자체가 이렇게 들어온 거나 마찬가지인데, 거기서 이제 뭐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아 뭐 이걸 써야 되겠다 그런 느낌보다는 되게
직관적으로 그 말을 선택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사후적으로 뭐 생각해본 이유들은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되게 여러 가지 이유도 다 포함이 되는 것 같고, 또 뭐 그 사실 덧붙이자면 굉장히 여러 가지를 덧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는 또 어떻게 보면은 그 계속 이제 이것이 말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측면? 그런 측면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뭐 지금의 어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사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나가 다 인정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 그런 세상은 아니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아직도 굉장히 좀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 폄훼하고 있기도 하고, 또 그 조금 이제 국가 차원에서의 반성이 이루어지긴 했는데 그것들이 다시 또 역행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있고, 뭐 그런 차원에서도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어떤 그 인간 세계의 잔인함, 그리고 뭐 자연 세계에도 물론 잔인함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좀 대비가 되어서, 뭐 사실 자연 세계의 잔인함은 어떻게 보면 되게 납득할 수 있지만 또 인간 세계의 잔인함은 너무나 납득이 되지 않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좀 떠오르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제목을 그렇게 선택하게 된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여러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네, 답변이 되셨을까 생각이 들고요. 옆에 분 질문 주시기 전에 그냥 갑자기 궁금해졌는데, 정말 많은 자연 풍경들이 지나가잖아요. 근데 동물도 안 보이고 곤충도 안 보이는데 이거는 일부러 그러신 건지도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네, 잘 캐치하셨습니다. 네. 그 뭐 집으신 거예요? 아니면 한 마리도 없었나요? 아니, 일부러 그런 걸 안 찍었어. 동물이 있거나 그 곤충이 있거나 그런 걸 안 찍었죠. 왜냐면 제가 전달하려고 하는 게 생명이 있는 그런 풍경은 아니니까, 사삼의 풍경이라서 일부러 이제 동물이 움직이는 것들은 찍혀있더라도 쓰지는 않았어요. 찍은 적은 있긴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걸 좀 써볼까 하는 시도도 있었거든요. 그게 뭐 어떤 그 산에서 이제 체포된 사람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써볼까도 했었는데 역시나 좀 맞지 않는다는 판단을 해가지고 그것도 다 뺐죠. 이건 저의 궁금증 아니었고, 예. 영화를 본 제 지인의 엄청난 궁금증인데 잘 전달하도록 하고, 혹시 여러분께 잘 보신 네. 겁니다. 그렇게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게 궁금하셨다면 해답이 되셨을까 생각이 듭니다. 옆에 관객분 질문 주세요. 네, 저도 짧게 감사 인사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저도 지금 대학에서 정치 외교학을 전공하고 있는데요. 근데 강의실에서 들을 수 없었던, 아니 어쩌면 오히려 외면당했던 이런 사실들을 배울 수 있어서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저처럼 좀 이런 사상 사건을 어쩌면 못 들어본 세대들이 점점 등장하는 반면에,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실제 사건을 겪으셨던 할머님들은 이제 돌아가시거나 이렇게 증언을 직접 얻을 수 없는 환경이 점점 그렇게 될 것 같은데, 마지막에 할머님께서 자신들의 이런 행적을 기억해 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잖아요. 그럼 이제 저희 세대들이 어떻게 이제 그 할머님들에 대한 정보를 얻고 더 기억하고 진상을 규명할 수 있는지, 혹시 어떤 노력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다행히 이제 많은 연구자분들이 지금까지 노력을 해주셔가지고요,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삼 총서 시리즈도 있는데, 사삼과 여성 시리즈 총서도 있거든요. 그게 이제 사삼 연구소에서 발견이 되었을 텐데 정확하게 출판사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사삼과 여성 시리즈로 해가지고 지금 아마 몇 권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는 여기 나오신 이제 양록 할머니도 들어가 계시죠. 그래서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책이 훨씬 더 자세하고 훨씬 더 이야기가 풍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화는 사실 너무 작기 때문에 이게 담을 수 있는 게 너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관심이 만약에 있으시면 그런 책을 아마 찾아서 보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그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은 사실은 처음에는 이제 사삼은 말한다라고 하는 옛날에 출판된 책이에요. 그게 굉장히 오래전에 출판된 책이죠. 지금은 이제 절판돼가지고 걸 수는 없지만 도서관에 가면 다 있거든요. 그래서 사삼은 말한다 시리즈가 있고, 그거는 정말 이제 방대한 그런 그 증언을 모아다가 이제 그 연구 편찬하는 그런 책이라서 뭐 거의 뭐 어떤 정경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성서 같은 그런 느낌? 사삼을
알고 싶다라고 한다면 그걸 아마 다 읽어보시면 일단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책이 있고요. 또 뭐 요즘에는 단행본도 많이 나와 있어요. 뭐 사삼을 묻는 너에게라든지 뭐 아니면은 여기 도민연대에서도 뭐 늑인이라고 해가지고 수용인 이야기를 이제 모아서 만든 그런 책도 있고요. 아마 찾아보시면 어렵지 않게 발견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책을 추천드리고 싶긴 하네요. 책 이야기가 나와서 여러분들 저희랑은 전혀 관련이 없을 때 영화랑은 전혀 수익시효가 되는 게 아니니까요. 그 돌들이 말할 때까지 대본집이 출간이 되었습니다. 파우스트 출판사에서 영화 속에 있는 할머니들의 말씀들과 그리고 영화 속에 있는 장면들을 모아서 올컬러로 출간이 되었고요. 올컬러인데도 2만 원이 되지 않는 아주 합리적인 가격에 출간이 되었으니까는 또 이게 많이 팔리면 또 좋은 거겠죠? 예, 대본집의 네. 수익은 전에 그 사상 도민연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작품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들 소장하고 싶으신 분들은 온라인 서점에서도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는 사삼 관련된 책들 구매하시면서 또 이제 5만 원 넘게 구매하셔야지 배송비도 무료가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럼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잠깐 심심하고 보였던 우리 조현철 감독님 또 질문 하나 받아볼까요? 이렇게 멍하니 청순하게 있으면 자꾸 사진만 찍기 때문에 차라리 몸을 움직여서 질문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사실 감상만 적어놨어요. 감상 좋은데요? 네. 저는 영화의 몇몇 장면들 특히나 할머님들이 가끔 너무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이 황당하다는 듯이 웃으실 때 약간 안도가 되기도 하면서 어떤 한편으로는 이게 신의 코미디인가 하는 이상한 느낌이 들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다 어떤 정말 황당무계한 일들인 거고 인간이 느끼기에 정말로 황당해 하시잖아요. 할머님들이 말씀하실 때 그래서 오히려 되게 으스스한 느낌이 들기도 했고 사실 그 후반부에 제가 느끼기로는 그 짖는 개비의 느낌이 물이기도 하면서 얼음이기도 한 그 느낌이 뭔가 뭔가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이 제주라는 섬 안에서 떠돌고 있는 어떤 것처럼 느껴졌고 그리고 후반부에 이제 완전히 얼어붙은 그 산의 풍경이 보여졌을 때 이제 정말 거기가 뭔가 성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좀 죽은 사람의 공간이고 묘지 같다고 완전히 얼어붙은 죽은 사람의 공간이고 그 뒤로 이제 마치 봄이 온 것처럼 물이 흐르면서 눈이 녹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서 아 이게 또 반복된다고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통스러운 일이 또 반복된다고 물론 이 봄이라는 뭔가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래서 그 부분에서 뭔가 다시 살아나는 듯한 그 장면에서 좀 저는 무서웠어요. 그래서 감독님께서는 그 어떤 뭔가 녹아내리고 하는 장면에서 어떤 마음이셨을지 아니면 혹은 그 얼어붙은 산의 풍경을 찍을 때 엄청 춥기도 추우셨겠지만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얼어붙은 산을 촬영할 때는 저는 뭐 좋았고요. 행복했고 주위에 닭을 떨면서 행복했고 사실 크레딧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모든 촬영은 김경만 감독님께서 내셨습니다. 아, 모든 촬영은 아니고 그 짐볼 촬영은 이제 제가 다른 분께 부탁을 드리기도 했었고요. 그 현무소에서 짐벌 촬영은 제가 한 건 아니고 허수연님이 이제 대신 촬영을 해주신 거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실 이제 저도 마지막 장면에 그런 눈 덮인 고원 같은 걸 보면서 이제 되게 좀 이 세상 느낌이 아니잖아요. 그런 게 되게 순백의 색깔이고 사실 그
반복될 거야라는 생각보다는 이미 반복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지금 이제 우리가 사는 한국에서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희망을 품는 거죠. 왜냐면은 그 사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인식이 이제 변화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게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희망이 있어요. 그게 저의 믿음에 가까운 것 같고, 하지만 이제 뭐 사실 그 지금 돌아가는 그 세계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뭐 예를 들면 팔레스타인 같은 데서는 사상과 이제 비슷한 일이 지금도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고, 뭐 그런 생각들은 사실은 들죠. 아까 이제 할머니가 이제 그 우산 옮길 때 안도감을 느끼셨다라고 하셨고, 또 어떤 그 신의 그런 그 장난?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그때 느꼈던 거는 사실은 할머니들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풍파를 어마어마하게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쓰러지지 않은 어떤 고목나무 같은 그런 느낌? 사실 할머니 다섯 분을 선택을 해서 영화를 만들게 된 것도 그 이유가 어쩌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이분들이 그런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런 큰 고목, 나이든 고목나무처럼 아니 쓰러지지 않고 그냥 계속 버티고 있었던 거죠. 그런 것들이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좀 감동적인 그런 측면이었던 것 같고, 그래서 할머니들에게 일종의 좀 어떻게 보면 존경 같은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이 저도 크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까? 네, 그 대표님이 말씀하셔서 까먹었는데 네, 저도 그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이 제주말이 알아듣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처음 볼 때는 자막에 이렇게 집중을 하면서 봤는데, 뭔가 두 번째 볼 때는 이 할머님들의 음성에 집중을 하고 싶더라고요. 엄청 단단한 무엇이 느껴졌거든요. 자신의 이 아픔을 저렇게 생생하게 내면에서 이야기화 시켜서 발화를 한다는 게 좀 대단하게 느껴졌고, 그래서 두 번째 볼 때 이 음성에 굉장히 집중, 의도적으로 자막을 보지 않고 봤는데 더 좋더라고요. 재관람을 권해주시는 겁니까? 이제 자막을 좀 의도적으로 피하시고 좀 집중을 하시면서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관람을 해야 되겠네요. 먼저 이해를 해야 될 테니까요. 그럼요. 그 한번 벗어난 지금 아직 뭐 VOD 출시나 이런 게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극장에서 또 재관람을 해주시면 우리 조현철 감독님 느낀 음성에 감화되는 그런 경험을 또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객석에 질문 한두 개 정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앞쪽에 계신 분 먼저 드리고, 이쪽에도 손 들어주셨죠? 네, 두 분 질문 받겠습니다. 네, 이쪽 손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아, 떨리네요. 이렇게 떨려서 김경만 감독님 오랜 팬이시죠? 일단 네, 제 감상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아까 중간중간 보여주는 자연의 모습 들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하셨는데, 저는 그 자연을 볼 때 너무 압도되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제 숨을 돌릴 틈을 주셨다고 했는데, 저는 사실 어떤 자연을 볼 때 세상의 물질이 순환한다고 하잖아요. 분해자가 뭐 하체를 먹고 무기물을 합성해서 다시 유기물을 만들고 이런 세상의 물질이 다시 순환하는데, 그래서 자연을 볼 때 그 이 제주 4.3으로 인해서 희생되신 분들의 존재가 어렴풋이 뭔가 느껴지는 듯한 느낌을 오히려 자연의 장면에서 많이 받아서 정말 염쳤게 울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 영화를 만들어야겠다라고 결심하셨을 어떤 순간,
이라던가 뭔가 오랫동안 내내 생각해 오신 것들이 느껴져서 그런 계기가 궁금했고요. 또 질문을 까먹었어요. 일단 그러면 거기까지 대답을 드리면요. 아무래도 이제 제가 그 9세대다 보니까 9세대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역사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제가 예전부터 해오던 작업 자체가 이제 현대사랑 무관하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관심을 갖게 된 것도 있죠. 근데 이제 사상이라고 하는 게 너무 이제 좀 저에게는 그 되게 중요한 그런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걸 사람들이 많이 모른다라는 게 말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화를 만들고 싶다라는 마음이 굉장히 강했던 거죠. 사실 그런 마음이 든 거는 되게 오래전부터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자연을 볼 때 저도 사실은 그 자연이 되게 좀 사람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예를 들면 그 한라산에 있는 그 나무들 뭐 이렇게 눈에 완전히 파묻혀가지고 그 초록색이 가지건 잎이건 다 보이지 않는 이렇게 파묻힌 그 나무나 아니면 이렇게 바람결대로 그 눈을 이렇게 눈이 한쪽 옆으로 쌓여 있는 돌들을 보면은 뭐 그런 게 좀 그 사삼이라고 하는 엄청난 고난을 겪은 사람들 같다라는 그런 느낌도 많이 받고 뭐 저도 사실 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연을 더 촬영하게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작품 통해서 김경만 감독의 전작들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볼들이 말할 때까지 개봉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OTT에서도 IPTV에서도 전작들 보실 수가 있게 되었거든요. 혹시 뭐 TV 보시는 분들 계시면은 전작에 지나가는 사람들과 또 미국의 바람과 불도 올려져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감독의 전작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편 작업도 많이 하셨는데 단편 작업도 감독 유튜브 네 유튜브에 그냥 올려놨어요. 네 유튜브 홍보 한번 해주시죠. 아 이게 유튜브가 근데 제목을 정확하게 치지 않으면 검색이 안 되더라고요. 제목이 지금 뭐죠? 네 옛날 뭐 처음에 만든 건 각하의 만수무강 뭐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뭐 삐소리가 아, 유튜브 제목이 유튜브 제목 아, 유튜브 제목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검색을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이? 그 빨리 그 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김경만 치면 일단 검색이 될까요? 아니요 차라리 그냥 그러면은 아이디가 월든이니까 월든으로 검색하시면 약간 마지막 스펠링 한 번만 WALDEN이죠. 네, WALDEN으로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 감독님의 단편들 보실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이쪽에 손 들어주신 분 네, 한 번만 더 들어주시겠어요?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그 할머님들의 이야기 그리고 그걸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잊혀지지 않게 이렇게 만들어주신 분들을 생각하면서 영화를 보고 나서 되게 뭉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자연 풍경이 이제 마음을 고르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이렇게 나오셨다고 했는데 중간에 어머님 제사를 지내기 위해 남으셨다가 이제 집에 다 불이 나는 이런 장면이 있었을 때는 까만 밤하늘에 촛불 같은 것이 날아가면서 불이 활활 타고 연기로 가득 찰 때 그때는 어떤 상상력 같은 게 자극되면서 굉장히 무서웠거든요. 그 장면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장면에서 어떤 의도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아까 이제 제가 순서를 바꿔가지고 얘기해가지고 아마 좀 그렇게 받아들이셨을 수도 있지만 사실 이제 자연을 찍은 원래 목적은 제가 이제 자연을 통해가지고 사상의 분위기를 만들어 보고 싶다였기 때문에 뭐 그 장면도 이제 그런 게 사용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이야기의 원래 배경의 장소에 간다고 해도 그 분위기를 찾을 수 없을 때가 많아가지고 뭐 어차피 제주도가 전체가 다 사상의 그 배경 장소이긴 하니까 꼭 이제 그 이야기의 장소가 아니라고 해도 사삼의 분위기를 많이 찾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불 티가 날아다니고 이제 불길이 일어나고 그런 장면은 사실은 뭐 그 김효성 할머니가 겪으신 그 일의 장소는 아니지만 제주도의 그 새별오름이라는 그런 곳에서 불꽃 축제를 해마다 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못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근데 이제 그 불꽃 축제 소식을 접하고 이제 저는
그걸 가지고 좀 영화적인 표현을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사상 때 뭐 있었던 초토화 작전이나 그런 것들이 워낙 좀 심해서 그런 것들을 좀 전달을 영화적으로 그렇게 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장면이 되게 무섭기도 하고 근데 큰 스크린을 보니까 또 이상하게 아름답기도 하고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이 들게 해주는 장면인데 처음에 저는 약간 CG인 줄 알았거든요. 영화 CG가 들어가 있네 약간 이런 생각도 했는데 들부축제였다는 것을 또 여러분들께도 밝혀줬습니다. 그만큼 영화는 여러분 큰 스크린을 통해 봐야지 꼼꼼히 또 볼 수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좀 무겁지 않을까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또 뚫고서 먼 걸음 귀한 걸음 해주신 관객분들이셔서 아마 감독님도 더 귀하고 감사하게 생각하실 것 같고요. 이런 분들이 한 분씩 한 분씩이라도 늘어나서 연세가 정말 많이 드신 분들의 어떤 삶을 같이 경청하고 목도해 주시는 게 김경화 감독의 앞으로의 작업에도 큰 응원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오늘 또 기왕에 본인 유튜브 스펠링까지 공개하셨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에 큰 아니 뭐 구독은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제가 관리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또 해놓으면 또 좋아요 뭘 안 하셔도 돼요야 그러니까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같은 것도 해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유튜브 세계에서도 또 만나시고 응원도 해주시는 그런 사이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특별히 오늘 우리 준철 감독님이 이렇게 자리해 주셔가지고 저도 무척 반가웠고 현재 감독님도 음성으로 또 작품에 대한 이야기들 질문들 들을 수 있어서 굉장히 귀한 시간이었고요. 오늘 이렇게 독립영화에 또 좋은 마음 함께 해주신 해주셨으니 다다음 주인가요? 다음 주인가요? 백상예술대상에서 또 신인감독상을 받게 되지 않으니까 와. 그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기도하고 또 응원하도록 할 테니까는 앞니빨 너무 흔들지 말고 그러면 우리 조현재 감독님부터 오늘 마지막으로 관객분들 그리고 김경화 감독님께 하고 싶은 말씀 그리고 와주신 팬분들에게도 전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독님 일단 이렇게 귀한 영화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작업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할 건가요? 네. 네,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사담에 대해서 알아가다 보면 이게 비단 예전 과거에 어떤 제주라는 작은 특정한 섬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현재에도 뭔가가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어쨌든 제주에서 일어난 일도 미군의 어떤 영향이 있었고 비슷한 시기에 이제 오키나와라는 섬에서도 미군과 연관된 어떤 일들이 있었고 지금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는 일들도 미군과 역시나 관련이 된 일들이고 어떤 그런 이게 마냥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인 이야기다라는 것을 알아가시고 또 좀 더 우리가 어떤 이런 고통들을 좀 덜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같이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조인철 감독님의 그 다음 영화가 굉장히 궁금하고 정말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완성하게 되시면 꼭 이제 보러 가고 싶고요. 참 우리 그런 이제 좋은 작업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뭐 사삼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꼭 더 이렇게 영화에 만족하지 마시고 더 이렇게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자리 함께 해주신 관객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돌들이 마를 때까지 이제 2주차가 됐는데 오늘 오신 분들이 굉장히 좋은 홍보의 역할도 해주실 거라고 믿고 감사하고 미리 감사하고 미리 예단하고 미리 기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5월 3일인가요? 모여서 조현철 감독님의 수상하는 모습을 TV로 지켜보며 오늘 보았던 이 귀여운 모습도 간직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